재건축 상가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있어요. 이 재건축 상가가 여기 있는데, 그 이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한 투자 상품으로 보시면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좀 상가 투자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에 너무 명확하게 규정이 돼 있어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가로 분양받는 게 원칙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재개발이 되고 나면은 상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상가 조합원이 비교적 소수다 보니까 좀 상가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 같은 것들이 좀 침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상가 조합원 분양가를 확 높여가지고 분양 수입을 높게 잡는다던가, 그리고 상가 위치를 좀 이상한 곳에 배치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 재개발 재건축 후에 상가 가격이 좀 비싸지고 뭐 공실이 나고, 그리고 상가 위치 같은 것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불이익을 입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재건축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좀 사업수익성이 좋은 곳들이다 라고 하면은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강남 단지들에서는 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곳이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고 이제 재건축 상가를 매수를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서 재건축 상가는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매매 가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상가를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기 개포중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기로 이제 한 사례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가능하냐.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 토지 등 소유자의 75%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시에 이제 각 동별로 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상가동은 다 합쳐서 하나의 동으로 봐요. 그러면은 상가조합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는데, 상가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거죠. 조합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뭐 재척이나 뭐 이런 절차들이 있기는 한데, 사업 속도가 상당히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합 설립까지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상가조합원들이 계속 반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조금 다른 사례긴 하지만, 장희동의 한 뭐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회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 어려웠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합원도 추가 분담금도 많이 늘어나고, 정비 계획안을 결국에 변경을 해서 아파트 세대 수도 좀 많이 줄어들게 돼서 또 수입도 줄어들고 그런 이제 피해들을 입었었는데, 이게 원활하게 이제 그 또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거죠. 상가조합원들이랑 협의가 안 되면. 그래서 이제 입지가 좀 좋고, 그 사업 수익성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가 조합원들과 좀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분양해주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가 부지만큼 또 이제 아파트 세대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을 하면은 상가 조합원에게도 뭐 아파트를 분양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아파트 조합원에게도 같이 이득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조합원 분양가로 분양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일반 분양가로 분양을 해주는 게 트렌드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양가도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있지 않으면은 분양가가 너무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분양가 자체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분양이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분양가 산정 방식이 별도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약간 후행적 지표를 통해서 분양가를 산정하는 거라서 이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좀 낮게 이제 평가가 되는 사례들이 많다라고 보실 수 있어서, 일반 분양가로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로 분양을 받는 것보다 아파트로 분양받는 게 좀 이득이 될 수가 있겠죠. 청약 같은 경우에도 경쟁률 엄청나잖아요. 경쟁률 엄청난데, 이제 뭐 그런 형태의 가격으로 이제 받으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포중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 상가 관련해서 보시면은 이 상가 조합원도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게 정관을 정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합 설립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얼마로 이제 그 인정이 될지, 그러니까 권리가액 자체가, 상가 권리가액 자체가 얼마로 인정받을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정했어요. 왜냐면은 상가는 사실 층수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너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랑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특수성을 인정해서 이제 권리가액을 정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정관에 들어있는데, 이제 아파트 평균 대지 지분당 뭐 예를 들어 1억이다. 그럼 상가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평당 이제 3억 1000만 원 이렇게 쳐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가 2층은 그러면 상가 1층 권리가액의 절반 정도니까 한 뭐 1억 5, 6천 정도 이렇게 쳐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리가액을 환산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는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또 인정을 해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매물을 보면은 대지 지분이 한 12평 정도 되는 거 기준으로 해서 지금 23억 정도에 나와 있더라고요, 매물이. 그러면 한 평당 지금 2억 가까이 되는 거죠. 평당 2억 가까이 나와 있는 건데,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정받는 권리가는 더 높을 걸로 보여요. 그러면 이런 상가, 재건축 상가를 투자할 때 언제 하시면 좋냐? 여기처럼 지금 조합 설립이 되면서 정관에 상가 가지신 분들도 아파트를 분양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못이 박히면 그때부터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거의 이제 아파트를 사는 거나 상가를 사는 게 별로 차이가 없을 정도로 비싸지게 되는데, 이게 그 개포중공 5단지에 한번 시세를 보니까 입주 25년에서 27년 차 이제 30년 차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연한을 채운다라고 하는데, 재건축 연한이 가까워질수록 이때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재건축 했을 때 상가조합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가능성으로 이제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유사한 매물을 보니까 3억에서 5억의 거래가 됐어요. 5억의 거래가 됐고, 지금 세월이 상당히 뭐 많이 흐르기는 했지만 조합 설립되고 난 다음에는 거의 뭐 4배 가까이 오르게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재건축 상가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초기 단계 투자하시는 게 투자 수익률 면에서는 훌륭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 되기 전에 이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재건축 단지를 좀 보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고 투자 수익률 면에서도 훌륭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많이 보시는 게 목동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조합 설립된 데가 거의 없으니까 관련해서 이제 상가조합원에게 아파트를 분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목동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동 재건축 상가 같은 것들도 최근에 이제 목동 재건축이 좀 탄력을 많이 받으면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재건축 단지이면서 이제 상가 위치 같은 것들도 좀 보셔야겠죠. 상가를 그냥 쉽게 떼어낼 수 있다, 정비구역에서 그냥 빼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분리재건축 같은 것들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재건축 아파트를 또 받는 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상가 위치 같은 것들도 보셔야 될 거고, 상가 조합원의 숫자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될 거고, 아파트 그러니까 전체 재건축 단지 자체 입지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수익성이라던가 이런 걸 잘 보셔서 상가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할 것 같은 곳 뭐 이런 곳들을 이제 미리 투자를 좀 해두시면은 적은 금액으로도 투자 수익률이 좀 훌륭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보시면 이렇게 재건축을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청담 3익 아파트나 뭐 이런 데들은 보면은 상가가 이렇게 정비구역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게 상가 따로 이제 아파트 따로 이제 그 분리재건축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상가 자체도 이제 분리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가 조합원 몇 명 안 되니까 사업이 좀 빨리 될 수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랑 묶어서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상가 부지가 좀 넓게 있다라고 하면은 좀 활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셔서 이제 완전히 분리재건축으로 가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합쳐서 이제 재건축을 하는데 거기서 독립정산제라고 해서 상가와 이제 아파트의 어떤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리 의무 관계도 각자 이제 정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상가 조합원 같은 경우에 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뭐 있도록 한다거나 뭐 이런 형태로 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를 가지고 계시다 재건축 단지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이제 선택지를 좀 보고 고려를 하실 수가 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